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린 혐의를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오늘 6일이죠.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후 1년 6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른 간첩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입니다. 고 권홍 재판장은 이날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에게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 53세입니다.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간첩활동 행위하다가 지금 53세면은요, 한참 경제활동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간첩행위를 했어요. 자, 15년 징역받았으니까 70살이 다될 때까지 아마 징역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55세입니다.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요, 석 씨에게 징역 20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0년에서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은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죠. 석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려 총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에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의 공작원을 접선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개파, 그리고 성향, 그리고 평택 미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의 시설, 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말이죠. 이 우리나라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거할 때 후보자별 개파, 성향,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정말 정밀하게 간첩활동을 지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주노총 간부들이 말이죠. 노동운동 한다면서 간첩활동 행위를 한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게.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과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2시간 30분에 걸쳐 판단 이유와 양형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집회, 결사, 표현, 통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며 반 국가 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한 민주노총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문건을 작성해서 제공했으며 비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비밀 회합의 목적을 수행했다며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보고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반국가 단체의 영향력이 있는 민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민주노총의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형을 때려야 됩니다. 중형. 15년 잘 때렸죠. 검찰에서는 구형 20년 때렸습니다. 또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이태롭게 하는 큰 범죄이며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 사법부가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민주노총의 간부가 대정부 투쟁의 활동 방향을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붕괴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낸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비로 간부가 월급 받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합비 받아가지고 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참 꼴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돼 노조는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로지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반에 따른 사회 분열과 혼란 조성, 그리고 정권 퇴진, 반미 반일 감정 확산만으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는 밝혔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21대 때. 국가정보원법에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간첩을 잡는 수사권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국가정보원법에서 경찰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찰이 간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자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들이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은요 살라미 전법을 이용합니다. 야금야금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종북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 간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철저하게 밝혀서 관첩 활동하는 사람들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켜서 수사권이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회복돼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잡는 일을 근본적인 일로 다시 원상복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